마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동생들 보기가 괴로웠던 것이죠. 배고픔보다 미안함이 앞섭니다. 이제 겨우 세 살인 카리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어린아이가 허기를 참기란 어려운 일이죠. 오늘도 이노센트가 먹을 음식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이 거의 없지만 카리는 그릇을 놓지 않습니다. 어디로 남기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먹는 카린.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의 절망은 깊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디엔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디엔은 가끔 감자 농사를 짓는 이웃집에서 외상으로 감자를 산 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합니다. 루안다에서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산골짜기 땅들이 워낙 척박해 감자 농사가 힘들어 감자값은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2시간. 이고 나르는 것엔 이골이 난 디엔이 감자 포대를 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감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 도착하자 겁부터 납니다.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디엔의 첫 손님이 감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1000프랑엔 팔 수 없습니다. 외상값을 갚고 나면 돈이 남지 않으니까요. 당황한 디엔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겨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거래는 더욱 활발해지지만
디엔의 감자를 사려는 손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팔 수 없는 걸까? 더위와 창피함 때문에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비로 빈가? 문안. 네비로 문안. 예. 예, 사월에 간장비와 구리랩이었어. 드디어 원하는 가격에 감자를 팔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끝까지 기다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피테키와서 키아마스 네 엄마가 봉거를 미리 이런 피테키를 전하는 거 너무 반바바 너무 싸워서 와야지 너무 파야치라 하리 비숨바 그래 하리 고구마의 상태는 좋지 않지만 200프랑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사야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2시간을 걸어야 하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저절로 발길이 빨라집니다. 너무 서두르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이 시간 없고 파시즘 먹고 이런 심이 시간 없고 연구해. 엄마가 기뻐하실 모습을 떠올리니 디엔의 기분도 날아갈 듯 즐겁습니다. 하루 종일 거친 산자락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물통을 날라야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 없는 여섯 식구의 한 끼. 내일의 한 끼는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나 wende ibafashije wenda bagakura wenda bajya bamfasha nyine tugashaka imibereho n'abari abato bakuze.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없죠. 대통령 될 거야 혹은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같은 꿈을 꾸지 못해 단순히 보고 있는 것으로 꿈을 꾸죠.
만약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 아이들을 위해 교육 지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훈련한 인물을 성장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는 일이 될 거예요. 그와 와라지 아야바나 맨날은 부착인 자리 위에 좀 바시라고 뜨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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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